안녕하세요. 내일빠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키네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06님. 오늘은 저요 아트를 가져왔어요. 짜잔. 안녕하세요. 모두 반가워요. 희주네이님, 안녕하세요. 갱원장님, 안녕하세요. 쏙쏙쏙쏙 들어오고 계시죠? 저희가 이번에 오로라 4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군님이라고 부르겠어.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오로라 4탄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일단 먼저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이번에 만든 아트도 보시면 여기에 오로라 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한 아트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오늘 라방 아트 요거를 다른 버전으로 하면 이렇게 핑크 버전도 있고 블랙 버전도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요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점이 잘 맞고 있나요? 제가 댓글을 보기 위해 잠시만요. 라방을 하나 잠시 켤게요. 안녕하세요, 제이네이님. 안녕하세요, 219님. 제거 번호만 부를게요. 영어가 좀 짧아요. 짬짬짬짬. 자, 댓글을 보기 위해 핸드폰을 켜놓고. 자, 그러면 아트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시작은 바탕 컬러를 깔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키쉘 시럽 라인이고요. 15번 사용했습니다. 예스리 하임. 슬금슬금 들어오시네요. 저희 키젤이 발림성 좋은 건 알고 계시죠? 짠, 시럽! 약간 우유빛 시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설리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하다가 댓글을 중간중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양해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많이 읽지만. 반갑습니다. 모니네이션님, 안녕하세요. 배추님, 안녕하세요. 배추님 저번에 그거 당첨도 내셨었잖아요. 그죠? 뉴어뷰티님, 안녕하세요. 요 아트예요. 오로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반짝임이 있는?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컬러감이 보이고, 이렇게 화이트로 포인트도 칠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오로라 느낌이 조금 있었게 찍어서 요 디테일이 안 보였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또 예쁜데. 지금 여기도 오로라를 발랐답니다. 오로라 지금 실버. 저 발랐어요. 안녕하세요, 은경원장님. 자, 저는 투코까지 바를게요. 섹시한 입술. 그 가끔 보면 입술 그리다가 막 뭐지? 약간 귀여운 입술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입술을 그릴 때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반갑습니다. 혹시 댓글 고정할 거 있으면 주세요. 키젤 시럽 라인은 진짜 조미료 같은 애들이야. 그죠? 저 지금 이거 키젤 12번.
보이시나? 12번 바르고, 그 다음에 이, 뭐지? 오로라젤 실버 라인 있잖아요. 완전 실버. 10번은 완전 연하게 발라도 이게 자석이 되거든요? 진짜. 그 막, 뭐라고 해야지? 붓을 아주 납작하게 다 빼가지고, 이렇게 발라도 오로라 느낌 자석을 이렇게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하게 바르시면 약간 요런 느낌? 다양하게 컬러가 가능해요. 실버도. 약간 만능템 같은 느낌? 그쵸. 오로라 실버 예뻐요. 완전 예뻐요. 두리네일님, 안녕하세요. 네일 도나님, 안녕하세요. 맞죠? 오로라 실버. 자, 요거를 저는 무광을 먼저 칠할게요. 무광은 저희 꾸무탑 이용해서. 찹찹찹 바르겠습니다. 준큐하겠습니다. 입술을 하기 전에 꾸무탑을 바르는 이유는 일단은 저는 가이드라인을 실버로 땄어요. 그 오로라 실버로 땄는데 너무 유광기가 좀 있으면 경계가 좀잘안 보이기 때문에 무광을 한번 처리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박1717님, 안녕하세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두번 인사, 우리. 실버 최고죠. 제가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자, 이거 보이세요? 이거 다 실버 쓴 거거든요, 전부. 실버를 아주 얇게 바르면, 요렇게 느낌이 좋거든요? 좋거든요? 약간,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실험 라인 바른 거고, 요게 지금 12번, 키제 실험 연핑크 12번을 제가 엄지에 바르면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요거는 저희 푸딩젤. 단미쌤, 안녕하세요. 푸딩젤을 바르고, 그리고 여기 얇게 요거를 얹으면, 그 오로라 10번 얹으면 요렇게 느낌이 나오고, 요거는 레드벨 두 가지를 발라봤어요. 약간 요렇게 대하게 쓰임이 많은 친구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미쌤. 둘째 언니 안녕하세요. 자, 무광을 하고 이제 바를 건데요. 자, 일단은 젤을 덜어야겠죠? 짠, 바를 때 젤을 덜게요. 오로라 젤을. 그리고 우리 키젤 잭팟 브러쉬 4번 이용해가지고 8767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쓴지좀 오래돼가지고 숱을 좀 쳤어요. 그래서 색피붓이 굉장히 얇은데 어쨌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짜파게티 맛있겠다. 엄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지금 엄지부심. 자, 그러면 아트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일단 입술이 가운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사이드가 굉장히 끝에서 끝까지 거의 가게끔 해주셔야지 거의 꽉찬 입술이 되거든요. 탑네일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입술 위에를 먼저 하시든 사실 밑에를 먼저 하시든 상관없는데 일단 처음 라인을 거의 끝에서 여기 끝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요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약간 중간보다 살짝 반 잘랐을 때 조금 아랫입술이니까 조금 아래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위치 잡으시고 해서 끝까지 일단 라인을 한줄 따주세요. 그놈의 동습. 조만간 접속할게요. 자, 끝에 일단 얇아지게 끝까지 따주시고요. 이제 여기서 다시 둥글리면서 밑에 라인을 따주세요. 지금 이 라인 한줄 그렸는데 벌써 섹시해요. 우리 모두 함께 섹시 입술을 만들어 봅시다. 약간 동글리고. 라인을 따면 또 말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또한 번에 다 완성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면서 계속 수정을 하기 때문에 네, 잠시만요. 소리를 좀 크겠습니다. 아랫입술, 도톰하게. 아랫입술이 보면 밑에 라인은 사실 이렇게 둥근 느낌보다는 거의 일자에 가까운데 약간 곡선 있는 느낌. 참 말이 쉽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고 이제 윗입술. 안녕하세요. 블러썸 365님, 레라스 유기님, 초영쌤 안녕하세요. 지니어스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트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밑에 입술 가이드라인을 일단 대충 했어요. 이제 위에 입술을 할 건데요. 위에 입술은 산이 두개 있고, 그리고 약간 위로, 밑에가 위로 타원이 되고, 여기가 둥글려져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요걸로, 이거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적당히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라인을 딸 때는 조금 말이 없을 수 있어요. 사실 이 가이드라인을 잘 따야지 위에 색칠하는 거는 그 라인 안에서 색칠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신경을 써서 아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아망 맞나? 612님 안녕하세요. 제가 영어가 좀 짧습니다. 근데 오늘 고정 댓글 안 주시네요. 고정 댓글 주실 거면 대리님 고정 댓글 주세요. 약간 입술이 지금 정면 입술이 아니고 살짝 약간 이렇게 돌려 있는 입술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입술산이 완전 정 가운데일 필요는 없어요. 살짝, 살짝, 아주 살짝 틀어주세요. 그리다네 179님, 안녕하세요. 세라리님, 안녕하세요. 사실 이 가이드라인 입술 그리는 것만 잘하시면 그냥 뭐 입술 네일 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지금 가이드라인 작업하는 거는 다른 젤로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뭐 시럽 다른 시럽 컬러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사실 클리어 사용하셔도 상관없으세요. 하지만 저는 오로라 쓰고 싶어서 쓰겠습니다. 만약에 이 아트를 블랙 버전으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조금 밝게 하기 위해서 화이트 시럽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도 이렇게 밝은 조금 느낌 낼수 있는 거를 깔아주시면 좀 얘들이 컬러감이 더 밝아지겠죠? 저 이거 너무 연하게 진해가지고. 어쨌든. 안녕하세요, 대리님. 조 대리님, 안녕하세요. 지 대리님, 안녕하세요. 입술을 따는 게한 세월이지만 그만큼 열심히 따야 예쁘게 입술이 나옵니다. 짠. 여기서 딱 봤을 때, 지금 이 밑에가 너무 벌어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 입술을 약간 닫아주세요. 밑에 입술을. 자, 이 정도 하면 거의 된것 같아요. 자, 교화할게요. 실버 젤 먼저 떨어질 것 같아요. 역시 실버. 실버 젤 먼저 떨어질 것 같아요. 무광탑 위에 실버한 부분이 그렇게 바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로도 떨어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트가 사실 실버만 한번 하는 게 아니고 또 컬러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또이 사이에 무광탑을 한번더 칠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떨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JS0605님, 안녕하세요. 1003번님, 안녕하세요. 버스 번호 같네요. 일단 큐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컬러가 필요하겠죠? 무지개 스펙트럼 오로라니까 컬러를 덜어줄게요. 빨강은 57번, 노랑은 40번. 아, 떨어진다는 게 금방 쓴다 이 말이신 거였죠? 역시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 우리나라 말은 두 가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뻐서 나는 바본가 봐요. 이뻐서 먼저 쓸것 같다는 말 지금 식은땀이 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 원장님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지? 맞죠? 저 지금 실버 샘플만 지금 이만큼 만들었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엄지에도 실버 완전 좋아요. 그리고 요 퍼랭이는 군젤 106번 컬러 노바하잉 대박. 어떡하죠? 실버만 어떻게 따로 주문하고 싶을 만큼 실버가 너무 마음에 들고 활용도도 좋고 완전 반하겠어요. 진짜 많이 쓸것 같아요. 이렇게 써도 되니까. 자, 여기다가 붓을 살짝 닦고. 자, 여기부터 조금씩 조금씩 컬러를 조금씩 칠해주면 되세요. 잠시 입죠잉. 수연쌤, 안녕하세요. 자, 빨간색. 아까 가이드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위에 색칠을 해주시면 돼요. 짠짠짠. 살짝 돌려서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경계는 그냥 살짝 쓸어주고. 그다음 노랑 살짝 올리고, 그다음 초록 얹히고, 제가 좀 넘어가고 있죠? 죄송해요. 잠깐만요. 세트 가능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하고 올릴게요. 컬러를. 세트 지금 4탄은 일단 저희가 1탄, 2탄, 3탄, 4탄인데 탄마다 3개씩 세트거든요. 그래서 제품 문의는 혹시 그거 올려주셨나요? 저 제가 못본 건가요? 못본 건가? 어쨌든 아니면 나중에 방송 끝나고 PJ 코리아로 DM 주시면은 답변 드릴 거예요. 여기 지금 방송하고 있는 계정으로 문의 주셔도 되세요. 일단은 조금씩 올리고 자, 요거를 펼쳐주시면 됩니다. 제가 넘어가진 않죠? 약간 이런 거할 때는 제가 댓글을 좀못볼수 있어요. 좀 지저분해도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다시 위에 오로라를 덮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올려놓은 컬러를 그냥 다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다한 개씩 있어요. 근데 또 그거 알아요? 처음에 또 마음에 들었던 컬러가 있는데 또 나중에 또 좋아하는 컬러 또 바뀌어요. 그만큼 모두 다른 제품도 매력이 좀 있는 오로라젤인 것 같아요. 알록달록 색감. 실버 너무 예쁘죠? 진짜 사탄이 정말 뭐랄까 대박이란 소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짠. 경계를 막 진짜 그라데이션 하듯이 풀어줄 필요가 없는 거라서 좀 되게 편하거든요? 풀어주세요. 바르는
바바트 입술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일치유님. 제가 영어 좀 짧아서 숫자만 읽어드릴게요. 슬프다는. 오르나는 버리색이 없는데, 아, 사탄의 유혹. 정말, 사탄이 정말, 와, 저거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사탄의 유혹. 진짜. 정말 찰떡 같은 말. 사탄의 유혹이라니. 짠. 요렇게 하고, 여기가 살짝 조금, 요 사이드가 사실 지금 좀 많이 뭉쳤는데, 조금 덜 뭉치면 더 예뻐요. 하지만 큐할게요. 이렇게만 해도 예쁘다. 키키 사탄이요. 진짜 사탄이요. 사탄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이게 여기 카키빛이 화면에 진짜 안 담기네요. 이게 진짜 뭐랄까 그옷 중에 약간 실크 같은 그 약간 그런 느낌의 그 뭐라 그러지? 실크 같은 카키빛?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빛인데. 저 입술을 보니 사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탄이 진짜 활용성이 진짜 최고 갑이라니까요. 이 실버가 진짜 100번 쓸수 있어요. 쪼쪼쌤, 하이옹. 자, 요거 하고, 지금 큐어하고, 다시 이 위에 오르라젤을 올릴 거예요. 자, 오르라젤로, 짠, 요거를 덮어서, 제가 빠지고 있지 않죠? 선 넘지 않게 예쁘게. 요거를 하면서 아까 조금 만약에 좀 삐뚤어졌다거나 좀 삐져나왔다 싶으면 오로라젤로 조금 라인을 좀 정돈하듯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록이 약간 매생이색 고급진 초록. 아, 진짜. 이거를 뭐라고 참 표현하면 좋을지 참 표현하기. 매생이색이 약간 조금 와닿습니다. 매생이. 진짜 고급스러운 매생이. 그런 느낌? 자, 오로라를 올리고 싶은 만큼 올려서 덮어주세요. 만약에 내가 오늘 입술이 조금, 경계가 너무 좀 지저분한 것 같다. 그러면 오로라를 좀더 올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나 경계 좀 예쁘게 풀어졌는데? 그러면 오로라를 살짝 발라주시면 또그 경계가 또 예쁘게 보이겠죠? 저는 12번 파란색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희님, 안녕하세요. 파란색 12번도 예쁘죠? 이게 근데 파랑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보랏빛도 보이더라고요. 그죠? 카키빛 초록인데 매생이가 되는군요. 카키가 맞는데 이 예쁜 카키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다, 문제. 자, 사실 이 오로라젤 할때 우리 이런 자석 그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밑에 붙였어요. 자석이 안 딸려가게.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짠. 블랑888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짠. 저는 요기 막대 자석 좋아하거든요. 요거 딱 밑에 고정시키면 자석 이렇게 해도 안 달려오거든요. 좋아요. 자, 요렇게 해서, 자, 띄울게요. 해서, 오, 난리 난다. 이거는 사실 원하는 위치에서 그냥 떼면 되거든요. 저는 입술은 그 오로라 바르는 범위가 좀 좁기 때문에 그냥 딱 원하는 위치. 딱 여기든, 안쪽 입술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아니면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뿅 하면 입술 딱 큐하겠습니다. 장난 아니죠? 이게 요긴 막대 자석 있잖아요. 요딱 붙는 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로, 세로를 자꾸 해주잖아요? 그러면 죽은 오로라제 진짜 싹다 띄울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은 친구들도 다 살릴 수 있거든, 있거든요? 아이고, 죄송해요. 사이버 립이 되어버렸어. 야, 이렇게. 이렇게. 장난 아니죠? 이렇게. 무지, 어머, 초점이 어떡하니? 무지개 입술이 되었어요. 이 빛, 빛나는 거 보세요. 자석 깨졌어. 슬퍼. 그래서 다, 자석 테이프로 감아서 안전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입술이 살, 이빨? 이빨이 살짝 있어요. 이빨을 살짝 해줄게요. 화이트 젤 꺼내서 테이프는 안 깨지게 하시려고 붙인 건가요? 네, 최대한 좀 그런 마음으로 붙이긴 했어요. 그냥 이거 당시에 있는 게 유리 테이프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자, 이빨. 윗입술을 조금 동그랗게 했잖아요. 여기 사이, 요 입술 가운데 선 사이로 이렇게 이빨 두개 살짝 그려주시면 되세요. 결국 사야 되나요? 지금 사탄의 유혹을 당하고 계십니다. 오로라 사탄의 유혹. 진짜 제목 진짜 찰떡이다. 사탄의 유혹. 사탄이 진짜. 이 실버 하나만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 또이 퍼랭이가 섭외하고 이 퍼랭이를 얘기하면 이또 초록이가 섭외하는 요런. 자, 이빨은 살짝 그냥 볼듯말듯저 너무 벗어났나요? 사탄은 여기에 넘어가 버리고 주여. 박채연님 안녕하세요. 자석 조심하세요. 저도 그래서 자석할 때 완전 진짜 손에 꽉 쥐고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석 근처에 쇳덩이를 안 놔요. 예를 들면, 니퍼라던가, 뭐, 핀셋이라던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로 갑자기 팅! 하면서 계랑 붙어서 또 난리 날때 있거든요. 자, 이빨하고 케어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쇳덩이들 없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SMBT님. 반갑습니다. 치아? 맞아요. 치아 또는 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옛날 사람처럼 이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뭐라 했냐? 아이고, 더워라. 빼꼼 내밀고 있는 치아. 네, 오늘 좀 지저분한데, 뭐 어쨌든 대충 이해하셨죠? 그리고 꼬무탑으로 사이를 메꿔주겠습니다. 벌써 다 끝난 건 아니죠? 그럼요. 지금 20분밖에 안 흐르는걸요? 28분? 자, 이 사이에 꼬무탑으로 메꿔주시면 되세요. 짜잔. 우리의 이빨을 보호하기 위해. 자, 이렇게 메꾸고. 큐어. 저도 한번 깨먹어서 잘 모셔뒀는데 못 찾은 적이, 그죠? 저도 이거 자석 이사하면서 잃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책상이 약간 쇳덩이로 돼 있는데 거기에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붙어 놓은 걸 몰랐어요. 자, 이러고 여기 입술 부분에 탑재